다이나믹셀 위저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테스트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쪽에 연결, 포트 연결 아이콘을 누를 텐데요.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잡기 때문에 연결을 누르지 마시고요. 바로 이쪽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유의사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반드시 다이나믹셀 한 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다른 다이나믹셀이 연결되어 있다면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USB to 다이나믹셀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결된 다이나믹셀을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LED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LED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컴퓨터상에서는 다이나믹셀 연결이 확인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다이나믹셀이 MX106이기 때문에 여기서 MX106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이나믹셀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웨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이나믹셀 캘리브레이션 총 4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6시 방향이 되게 되고요. 필기어에 보시면은 점으로 그 정중앙 위치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위치를 캘리브레이션 지그를 사용해가지고 6시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홈에 정확하게 끼게 되면은, 네, 쑥 들어가면서 6시 방향이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3시 방향이 되게 됩니다. 지그를 빼서 필기어를 3시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 지그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그를 빼서 이번에는 12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2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지그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위치입니다. 네 번째 위치는 9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하고 12시는 정확하게 맞는데, 3시 방향과 9시 방향은 약간 틀어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와 이 홈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게 됩니다.
마침 버튼을 눌러주세요.